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의정부 시가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성과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. 안병용 시장은 앞으로 투명한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정문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. 의정부 시가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성과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위촉식에는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. 이번에 선출된 위원들은 2년간 활동하며 종합성과 관리 및 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, 성과 지표 및 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, 이의 신청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더불어 지난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7일간 성과지표 사전평가를 시행합니다. 안병용 시장은 2012년부터 시행한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은 민선 5기 공약 사업 중 뛰어난 성과물의 하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자문으로 조직 문화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정문필이었습니다.